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그럼 심방소동 있는 환자들에게 스트로크 프리벤션은 어떻게 할 거냐? 스트로크 프리벤션. 스트로크 프리벤션의 가장 위험한 리스크 팩터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75세 이상이 넘어가면 애뉴얼리 스트로크가 생기는 확률이 갑자기 확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스트로크가 생기는 리스크 팩터를 쭉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수치가 있습니다. 그게 체드 바스크로 스코어라는 수치인데, 체드 바스크 스코어는 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중요한 거니까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congestive heart failure, 심부전을 말하고요. 두 번째 H는 hypertension입니다. 세 번째 A는 age인데, age가 이제 75세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달라지기 때문에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히 2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65세에서 75세, 74세 사이인 경우에는 1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D는 다이아비티스, 당뇨고요. 그 다음에 S는 스트로크입니다. 과거에 스트로크를 알았던 경력, 혹은 여기 스트로크에는 TIA도 포함이 되고요. 꼭 브레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지 혈관이나 혹은 뭐 스플린이나 다른 부위에 생기는 스롬보엠볼리즘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리스크 팩터이기 때문에 2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V는 바스큘라 디지즈라고 해서 마이오카디아 인파에 포함이 되고요. Age는 아까 말씀드렸고, 섹스 카테고리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여자인 경우에 무조건 1점을 줍니다. 그래서 항목에 2점씩 다 더하면 맥시멈 스코어는 9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리스크가 높은 거 2점을 주는 것이 75세 이상의 나이와 스트로크인데요. 거기에는 2점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드 바스크 스코어에 2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스트로크를 예방할 수 있는 약물은 무엇이 있겠느냐? 이제 과거의 연구들을 보면 와파린과 아스피린을 사용한 연구인데요. 아스피린과 플라세보를 비교한 연구는 딱 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효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파린과 아스피린을 비교한 연구는 전체적으로 다 더해보면 와파린이 아스피린보다는 스트로크를 예방하는 효과가 훨씬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환자의 고위험군에서 스트로크 프리벤션을 할 수 있는 약은 와파린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 와파린은 좀 쓰기가 까다로운 약이죠. 왜냐하면 와파린 약물 자체가 몸 안에서 대사가 되는 과정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마다 몸 안의 농도가 달라지고, 또 와파린은 비타민 K의 기량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하는 비타민 K의 용량에 따라서도 많이 그 효과가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와파린은 보통 프로스롬빈 타임에 INR 수치를 가지고 적절하다 아니다 판단을 하게 되는데, 스트로크 프리벤션일 때는 2에서 3 정도의 INR 수치를 보일 때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2보다 낮으면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예방하는 효과가 떨어지고요. 3보다 높아지게 되면은 블리딩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와파린을 사용할 때는 PT 레벨을 2에서 3 정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와파린이 가지고 있는 약물 역동학적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노악이라고 해서요, New Anti-Oral Agent라고 해서 노악이라는 약을 이제 개발해서 현재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약은 다비가트란,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세 가지 약은 와파린과는 달리 약물 역동학적으로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매번 PT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고요. 정해진 도수대로 하루에 복용하면은 약효가 와파린과 비슷한 그런 약효를 보이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악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노악 연구 중에 다비가트란 110mg와 아픽사반은 블리딩 리스크가 와파린보다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리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약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가스트로인테스티널 블리딩에 있어서는 다비가트란과 리바록사반이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픽사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예방에 대한 유일한 연구는 다비가트란 150mg이기 때문에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꼭 예방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다비가트란 150mg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과거에 스트로크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리바록사반과 아픽사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는 리바록사반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키드니 펑션이 떨어져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 두 가지 약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픽사반과 리바락사반을 선택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비가트란 경우에는 GI 트러블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GI 트러블이 평소에 있던 환자라면 아픽사반과 리바락사반 사용해주면 좋고요. 또 리바락사반의 가장 특징, 큰 특징은 다른 아픽사반과 다비가트란은 하루에 두 번 복용해야 되는 반면에 리바락사반은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는 경우에는 리바락사반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신방세동에서 항혈전 치료에도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신방세동이 진단이 되면 밸뷸라인지 아닌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밸뷸라라는 것은 이제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가 있는가 없는가. 왜냐하면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노약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가 있는 밸뷸라라면은 무조건 와파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 사용해야 되고요. 그 후에 넌 밸뷸라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65세 미만이면은 체드 바스크가 제로랑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안티코아글레이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드 바스크 스코어를 평가한 다음에 제로다. 제로면 마찬가지로 안티코아글레이션 사용하지 않고요. 체드 바스크 스코어가 2점 이상이다. 그럴 때는 무조건 안티코아글레이션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는 노악을 사용할 수도 있고 와파린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이 이렇고요. 미국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가이드라인도 체드 바스크 스코어가 2점 이상에 대해서는 공히 노악이나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를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 알고리즘에서는 체드 바스크 스코어가 1점, 1점인 경우에도 노악을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체드 바스크가 1점인 환자들한테 노악을 사용하는 것이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또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1점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와파린이나 노악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 두실 것은 체드 바스크가 0점일 때는 무조건 사용하지 않고 2점 이상일 때는 무조건 사용하되 1점일 때는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다.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